위생보단 보안인데요. 최근 경기 포천의 한 예비군부대에서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훈련을 받은 학생 예비군 1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요. 그런데 이 군부대에서는 위생을 신경 쓰기보다는 보안 검사에 더 열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또 열심히 받으러 갔는데 식중독까지 걸리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식중독이 확인된 게 아니고 일단은 의심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이 훈련 중이던 예비군들이 점심 식사를 한 뒤에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으로 제공된 제육볶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고요. 네. 아니 제육볶음이에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날 점심에는 이 제육볶음과 함께 소시지, 야채볶음, 떡갈비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메뉴는 좋았는데. 못 참지. 못 참는 메뉴죠.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군부대에서는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조치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보안 검사에 열을 올렸던 거죠? 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제 입소한 예비군들이 해당 부대가 휴대전화의 촬영과 녹음, 인터넷 사용을 막는 보안 앱을 깔게 하고 네 번 넘게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선 음식 사진을 찍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인도 인접할 때 검사를 하고 장구류할 때 검사를 하고 총기 수령 전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해서 점심 먹을 때도 작년에는 지켜보는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6명에서 지켜보더라고요. 네, 오자마자 그거 검사를 했을 거예요. 네, 앞을 설치하고 보여주고. 네, 부대 측에서는 규정에 맞춰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했고 감시가 아니라 식중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식당 배치 인력을 늘린 거라고 해명했다는데요. 예비군들은 식중독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용주께서도 말했지만 사실 예비군 훈련은 뭐 받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좀 바쁜 일상인데도 국방의 의무니까 네, 이제 시간을 계속 가잖아요. 맞습니다. 좀 더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게 뭐 안 가면 또 나중에 벌금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해당 부대 관계자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 20여 명이 가벼운 배탈과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금방 회복돼 식중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식사를 제공한 외부 업체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포천시 보건소는 훈련 참가자들의 검체를 확보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식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수사 결과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